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손자를 키우느라 매일매일을 바쁘게 보냈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자를 키우는 일상을 일기로 남겼는데요. 6월에 이르러 전염병에 걸려 아파할 때 손자는 죽 먹이는 등의 일을 일일이 나에게 해달라고 졸라댔다. 기쁜 마음에 꺼리지 않고 돌봐주었더니 손자는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날이 저물면 손자는 슬퍼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지 않고 늦게 돌아온다고 원망을 한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펄쩍펄쩍 뛰며 기쁘게 맞이한다. 조선 중기 문신인 묵제 이문건이 남긴 육아일기 양아록의 한 부분인데요. 이문건은 손자 수봉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려 16년 동안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를 키웠고 그 시간들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양아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입니다. 선비였던 할아버지가 손자의 아랫니가 언제 났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아주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이 곳곳에 묻어나는데요. 황원 육아의 역사가 참 오래됐죠.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조부모들의 손주 사랑은 각별합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의 수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여성시대 제주입니다에서는 우리 시대 다양한 형태의 육아를 통해서 행복한 육아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손주를 키우는 할마, 할빠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오늘은 황원의 육아일기 편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날 맞벌이 가구 두 집 중 한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아를 맡고 있습니다.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 조부모가 되어 손주들을 돌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묵제 이문건이 손주를 키우던 시절로부터 500여 년이 흐른 지금, 요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육아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낳은 6살, 3살 두 명의 손자를 키우는 김정생 할머니는 만나자마자 손주들 자랑부터 늘어놓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예쁘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쁘지. 손지 이루 말할 수가 있었네. 진짜 어디로 하늘로 떨어졌는 거. 진짜 어떻게 누가 이거 두 방울을 본가 전이 본가 전이 허먹 나가 기죽하는 거지. 딸한테 어떻게 두 방울을 본가나. 아들 내외를 대신해서 생후 7개월 된 손자를 돌보고 있는 김순선 할머니도 손주 재롱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까꿍! 할머니 까꿍! 할머니 까꿍! 재밌어요, 손주 보는 게. 얼마 재밌는데. 재롱도 떨고 이런 거 보면 참 좋아요. 뭐 이제 재롱 떨고 이러면 얼마나 이쁜디. 잘나서 이쁜 게 아니고 재롱 떠는 게. 보세요. 근데 떨망떨망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숫자를 세잖아요. 숫자놀이 하자, 숫자놀이 하자고 손으로 숫자를 세면 엄청 좋아해요. 그럼 나도 그러지. 우리 천재 되려나? 강충심 할머니, 현상호 할아버지 부부도 만나봤습니다. 두 분은 12살, 8살, 7살, 6살 2명, 그리고 5살. 이렇게 무려 6이나 되는 손주들을 키우고 계셨는데요. 힘들다는 말씀부터 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진짜 할아버지하고 할 대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애들이 오면은 애들하고 그 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산다는 게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노년이 들어도. 그래가지고 두 부부만 있는 집에 가면 어쩐지 쓸쓸한 느낌이 들고, 여기 와서 진짜 딸이랑 아들이랑 같이 함께 살아버리니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침 어린이집 갈 때에 등교 학교 갈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매달리면서 스킨십 하는 거 보면 너무 정겹습니다. 손주 얘기를 하는 조부모들의 얼굴에서는 노년의 적적함이나 무기력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손주들의 재롱을 말할 때면 얼굴엔 웃음이 한가득 번졌습니다. 전문가들도 황혼육아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아이들의 자신의 아이들의 아기 그러니까 손주들의 양육을 도와주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내 경험들을 알려줄 수 있구나 이런 거에서 자존감이 좀 향상되고 집안 어르신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좀 얻고 아이들도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황혼육아는 조부모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은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부모들만의 육아 방식에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인 아파는 어디 아야요? 너무 톡하는 그 엄살하는 거 보면 아기는 막 엄살듯이 먹고 형 품에 톡 떨어져 아야, 아야, 영어 죽여 이게 아픈 데가 없어도 어디 가야요? 추원에 입을 안 덮건 좀 못 자 너무 헛가는 아야, 아야 뭐 그것도 더 이뻐. 조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부모와는 좀 다릅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이 과하다 싶을 때는 제지를, 잘못했을 때는 훈육을 합니다. 하지만 김정생 할머니처럼 조부모들은 훈육보다는 아이를 달래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론 자식들로부터 오냐오냐 다 받아준다는 핀잔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조부모의 이런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동훈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어쨌든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애정을 쏟고 관심을 또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바로 또 충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믿음의 근간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훗날 가지게 되는 자존감의 씨앗이 돼요.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부모에게 육아를 맡기고 있습니다. 두 집 중 한 집 꼴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외손자 둘을 돌보고 있는 김정생 할머니는 딸을 돕기 위해서 황혼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부부라 남편 없이 혼자 직장까지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이가 이대어서 보나. 사위가 이 다장 서울강 사는데 지금은 외국 가본 안에 덤시고 오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나 한 2주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번 오면 게 사위도 아기를 안 받아나 사위한테는 한 시간도 못 맡겨. 강충심 할머니와 현상호 할아버지 부부는 어떻게 손주들을 돌보게 됐을까요? 첫 대를 낳게 되니까 아기 엄마가 학교 다니게 되고 또 사위도 다니게 되고 하니까 또 시집에 그 친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계셨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게 됐죠. 그게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거죠. 조금 기쁜 마음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짜증도 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황혼육아는 아들 내외도 출산을 하고 자녀들이 둘째 셋째를 낳기 시작하면서 돌봐야 하는 손주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에 세탁기가 3개씩이나 있어요. 냉장고도 2개씩이나 있고 돌봐주고 있는 손주는 6입니다. 나이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학년까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전부 다 6명을 채우면 됩니다. 강충심 할머니, 현상호 할아버지 부부는 4년 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0여 년을 해온 황혼육아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2층에는 아들 내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1층에는 딸 내외가 따라들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6 손주를 키우는
더욱더 바쁜 육아 2막이 시작됐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죠. 여섯 명의 손주를 챙기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텐데요. 아침 시간이요. 이제 출근할 때 애들 이제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이 이제 6시 반부터 식사 시간이 돼요. 아침에 6시 반에 이제 사이 딸 6시 50분, 큰 손자 7시 20분쯤, 그 다음부터 7시 20분부터 쭉 해가지고 8시까지 꼬매까지 다 밥을 먹여요. 그때가 제일 바쁘고 이제 애들 다 왔을 적에 한 4시 반부터는 간식거리 해가지고 애들 줘야 되고 저녁 시간 되면 또 같이 밥들을 먹어야 되니까는 그때가 제일 바쁘죠. 김순선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가 낳은 손주 둘을 키웠고 지금은 작은아들 내외가 낳은 생후 7개월 된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손주 육아가 시작되는데요. 초보 엄마들이고 초보 아빠고 가족하면은 서로가 애기를 봐야 되고 밤에 잠자려면 부부간에 네 봐라 내 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할머니가 데리고 자고 니네 편안히가 자라 니네가 행복하게 살고 둘이 하고 애기는 넷이 맡겨라. 아무래도 애기가 있으면 뭐 아침에 또 밤에 데리고 자면 애기 때문에 못 잘 수도 있고 아침에 또 대다 줄라 해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선호 할머니니까 데리고 잘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의 육아는 아들 내외가 일하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같은 할머니를 할마, 또 아빠 같은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할빠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육아를 책임진 어르신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는 육아 때문에 고통도 많다고 하는데 조부모들의 평균 육아 시간은 하루 9시간, 일주일에 47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퇴직 연령을 훨씬 넘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 육아를 법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든 육아를 칠순의 나이에 하고 있는 김순선 할머니. 그것도 하루 24시간 손주를 데리고 있으며 돌보다 보니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물론 체격상으로 힘들죠. 뭐 힘 안 들다면 그거는 말 안 된 소리고. 디스크도 또 하고 또 어깨도 아프고 이렇지만 사실은 약도 먹고 있고. 김정생 할머니도 70이 넘은 연세에 6살, 3살 두 명의 손자를 돌보려니 몸이 편치 않으십니다. 나가 72살 나단분 안에 다리가 조금 나이 낳자마자 야 아프기 시작한 거는 그 조금 애기는 업어주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나 몸이 멋진데는 아파보나 가위가 안 왔다 업었다 하면 걔 다리가 또 아파보러 왔다 갔다 조금만 부지런히 해도 아파보러 안 아팠던가 울어질 때도 있고 울멍도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려. 그것이 손주니까 몸이 힘들다 보면 마음 또한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보다 건강했던 시절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김정생 할머니도 마음이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니 노래방도 강 이제 놀고 노래방 친목들이 있으니까 그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중에 우리 서준이 나기 전에 노래방이 그냥 살다시피 했죠. 나이 들으면 그 취미가 그래 붙였단 이제는 노래방에도 이제 애기 때문에 못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친구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김정생 할머니는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순간 진혁살이 다 느껴도 할 수 없는 거 중에 우리 똘한테도 나가 이거 미신일인 거 해진다 막 그전에도 그런 거 이거 미신 시상인 거 이 나이 제일 불행한 이 좋은 나이에 새끼들한테 새끼 따면 애기들만 갇혀서 산단 말이 미신 말이니 이추룩 부치기는 사람이 천지만지 중에 애기를 미신 따면 지네 돌령하죠. 일흔을 앞두고 있는 현상호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현상호 할아버지는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평생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을까 궁금해졌는데요. 우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변두리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노년의 육아가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허규형 정신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예상 못한 상황에서 이제 육아를 하신다는 게 좀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제 다 독립시키고 아 이제 내 시간 가졌다 이제 나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아의 세계에 다시 몸을 담고 계속 거기 힘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젊었을 때랑은 다르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아기가 울거나 이럴 때 바로 안아주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또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황혼의 육아 스트레스는 자녀들과의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오기도 합니다. 어머니 방식대로 아기를 키우세요 이러니까 그게 또 고맙고 예. 요즘 젊은 사람 닮잖아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나름대로 키우세요 이러니까 또 내 나름대로 그냥 내 키우던 내 방식대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김순선 할머니네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며 따라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생 할머니는 속상한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거 버릇남정하나 나 낚았기만 하고 버릇나는 것도 어신디 긴거라거나 나가 열불을 안 터져게 애쓰게 애기 도는디 나도 힘들게 이렇게 도는디 그 말로 나가 막 야속한 게 나가 부해난 게 흔히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편안하게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마음으로 손주 육아의 조력자로 나섰던 걸까요? 그냥 딸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아이고 회사 생활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냐는데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해줘야죠. 그 소리 들으면 나가 깜짝 놀래 나가 우러진댄 소리 진영 싼댄 소리 무사해 주신 거 할 정도로 또래 불쌍해요. 이왕 갈 댕길 거면은 집안일에서라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 나가 할 수 있는 한은 가이가 지금 막 바쁜 시기 나네 이거는 피해줘야 될 거라. 딸 얘기가 나오자 눈가가 촉촉해지는 김정생 할머니. 할머니의 마음은 딸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 더 할까? 해야 될 걸 안 해지 주게. 아기가 열나면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오주게. 그거면 기출하고 기출회장 연락하지는 않냐. 아기 열람쟁이. 걔 나가 데려와 볼죠. 인직 보내거나 등 데려와 볼죠. 그냥 허리는 가이도 막 나 생각을 하고 나도 가이. 직장에서 힘든 데가 나 힘든 게 말아. 나는 나까지 보태주지 말아야지 정신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망정 게 나가 힘들게 행은 안 되지. 나가 말해진 걸 후회되죠. 나가 잘못해졌구나 게 나 괜거라 주게. 아이고 나 나라도 전화하지 말 걸 나가 괜해졌구나 게 난 참아도 되는 거. 난 또 괴롭히자 나가 못진 데 못진 데 저가한테 다 말하고 싶진 않아. 딸이 낳은 손주를 시작으로 여섯 명의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강충심 할머니도. 딸 얘기부터 꺼내셨습니다. 손주도 당연히 이쁘긴 이쁘죠. 그렇지만 손주는 딸이 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으로 난 딸이 불쌍하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딸을 봐서 아기를 봐주는 거지 딸 없으면 진짜 손주 자기 집에 보내고 싶어요. 아들 내외가 낳은 손자를 하루 24시간씩 매일 돌보고 있는 김순선 할머니는 어떨까요? 딸이 아닌 며느리라 마음이 좀 다를까요? 어머님은 수고하신다고 우리 어머니 애쓴다고 그랬지만은 뭐 그거 가지고 안 한다 해서 안 섭섭하고 한다 해서 뭐 우리 또 마음은 또 그렇진 않으니까 속으로 다 알고 내가 힘들어도 지그들만 편안하면 괜찮지 나의 엄마 소망은 그건데.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손주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부모들이 육아 스트레스가 쌓여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하느라 피곤한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미안해하거나 심할 경우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 말입니다. 자녀분들께서 분명히 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좀 내가 혹시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담은 당연히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손주들 재롱의 활력도 얻지만 노년의 육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가 없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손주 육아를 전담하는 조부모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조부모가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식을 돌보듯 손주를 돌보는 일 역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 육아는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는 걸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울타리 내에 살고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까지는 손주들을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손주들이 이제 탈 없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잘 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안 볼 생각은 전혀 안 해. 나가 몸이 목숨이 붙어 있는 나는 봐줘야 되죠. 우리 딸이 그 귀여운 손주 두 개 낳은 건데 그걸 안 봐주면 나 양 곱게 죽지도 못해. 이걸 봐줘야 나가 배난이지도 너를 진짜 배난이 보내지죠. 경희야 똘한테도 큰 소리 칠 거 아니라. 조부모의 황혼 육아는 일하는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어떤 곳에 아이를 맡겼을 때보다 마음이 놓이고 부모님의 이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일과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면에 조부모들의 노후는 어떨까요? 여성정책연구원이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7명은 여건이 된다면 손주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여건이 된다면이란 단어가 아닐까요? 엄마들의 독박 육아만큼이나 조부모들에게도 육아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일일지 모릅니다. 조부모들은 자식과 손주를 위해 기꺼이 하고는 있지만 사회가 혹은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을까요? 이렇게 힘든 현실을 함께 이겨보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요.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내일은 공동육아의 이야기를 담은 제4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가 방송됩니다.